여러분. 핸드폰 다 좋아하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재우잖아. 마지막 문제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꼬리가 없어지잖아요. 안테나. 아. 예전에 길게 했었는데. 아. 그래서 꼬리가 없구나. 요즘은 이제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이. 사람들이 손가락 구석구석 다 누르잖아요. 아. 예. 심장이 두 개. 심장이 왜 두 개죠, 근데? 심장이 두 개. 심장이 왜 두 개? 배터리가 두 개라는 건가요? 그렇죠. 배터리가. 아, 예. 네. 배터리를 두 개 주잖아요. 어. 세 개지요? 왜, 나 세 개인데. 세 개도 있어요. 두는, 다음부터는 2 내지 3개로 해주세요. 그래, 그래. 요즘엔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요, 배터리가. 그치, 그치, 그치. 지금, 모자 팀 4점, 나머지 팀이 3점, 3점. 이 문제만 맞춰주시면 동점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10단계 문제. 캄캄한 밤, 4명의 여행자가 17분 안에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다리는 한 번에 2명만 오를 수 있으며, 손전등도 1개뿐입니다. 갑경은 1분, 상무는 2분, 수구는 5분, 그리고 석주는 10분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4명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명의 여행자가 17분 안에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네. 그 대신 그냥 갈 수는 없죠. 전등, 손전등을 들고 건널 수가 있어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다리는 한 번에 두 명만 오를 수 있으며 손전등은 한 개뿐입니다. 17분이 딱 맞아야 된대. 두 명이 건너갔을 때는 한 명이 손전등을 전달해주러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갑경과 상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 꼭 그러더라고. 예, 작은 애들이 예. 가더라고. 박경과 상무가 함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답! 정답! 누누승! 누누승! 예. 정답! 먼저 저하고 종학경 씨하고 좀 친해요. 예. 같이 갑니다. 자, 그럼 2분이 걸리기 때문에 종학경 씨는 천천히 가면 2분 소요가 되겠죠. 예. 2분. 종학경 씨가 옵니다. 예. 그럼 3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2분이 가요. 그렇죠. 2분이 가는데 조학규 씨가, 아, 석주가 이승우 씨로 업고 갑니다. 예. 그래서 10분이 걸리죠. 예. 그럼 총 13분. 예. 그때 상무가 옵니다. 그럼 15분. 15분. 그 둘이 같이 건너가면 17분. 정답입니다. 야. 정확해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정답. 1. 갑경과 상무가 함께 건너갑니다. 2. 갑경이 건너옵니다. 3. 수근과 석주가 함께 건너갑니다. 4. 상무가 건너옵니다. 5. 갑경과 상무가 함께 건너갑니다. 그래서 모녀팀이 현재 4점. 네. 눈웃음팀이 4점. 보조개팀이 3점입니다. 와! 강력 트레이닝 라운드 2.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몰입. 그림을 통한 몰입 트레이닝이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세 번이나 습격을 받은 문제 그림. 갑작스럽게 두 번이나 칼로 훼손된 것도 모자라 황산 테러까지 당한 비운의 그림.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렘브란트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는데 대체 이 그림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렘브란트가 그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또한 렘브란트가 아내의 얼굴을 그렸다고도 전해지는 남자들 사이에 홀로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일까? 창의력 갤러리 지금 시작합니다. 창의력 갤러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 말씀을 주실 정은미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대표작 야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명 야간 순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굉장히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집단 네.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네덜란드의 국보급 그림으로 예, 막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야,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저희 정말
우리 EBS 아바타가 대단한 게 네. 네덜란드의 국보급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와서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보인데 이렇게 막 건드려요. 레브란트의 작품인데 딱 봐서는 뭐 군인들 같은데 불만이 가득 찬 무슨 군인들 같아요. 그러게 쓰면 뭐 터지겠네요. 예, 예.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 같습니까?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제목이 예. 야간 경비용? 야경이요, 야경. 야경. 야간 경비가 아니라요. 뭐라고 하시죠? 야경이요, 야경. 야경. 야경, 야간 순찰. 야간 순찰, 야간 순찰. 그러니까 일단 그 제목에서부터 딱 느껴지듯이 얼마나 짜증나요. 군대에 있는데 그 야간 순찰에. 제일 힘들거든요. 괜히, 사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사건도 아닌데, 뭐 사건 발생해가지고 야간 순찰하니까. 아, 갑자기 나오라는 거? 불량 뭐. 소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분 대기 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순찰을 떠나는. 그래서 짜증이 얼굴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 아직 문제를 낸 건 아니잖아요, 역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 느낌이 그런 그림 같아요. 조금 그림이 산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모든 이제 이게 명화들은 이 그림들 자체가 한 곳을 바라보거나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뭔가 있어요. 주제 같은 네. 게 있는데. 네네네. 각자 표정들 보세요.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같은 곳을 보는 사람이 네. 없어요. 아... 신만하죠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상태를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시회 언제 하세요? 전시회 한번 제가 꼭 한번 진숙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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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경 씨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딸내미 때문에 모였는데요. 딸내미요? 이 대장 딸내미인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딸 때문에 인해서 이렇게 다 잠깐 뭐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다 화가 나는 거죠. 아~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딸의 일 가지고 가족사잖아요. 아, 가족사인데. 가족사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렇죠. 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짜증나서 그냥 닦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한낱 어린애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 총은 들었지만 어딘가 어수룩해 보여 급조된 부대원 같아 보이는 이 사람들.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일어난 전투에 나가기 위해 한밤중에 급하게 모여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그림은 밤에 군인들이 전투를 나가기 전 상황을 그린 것은 아닐까? 자, 이 그림은 밤에 군인들이 전투를 나가기 전 상황을 그린 것이다. 하나, 셋, 들어주세요. 오, 뭐가 아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X를 해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아, 본? 저만? 네, 보고 뭐 따로 바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보조개 팀이 같은 우리 인선데 우리 어떻게 언니 보조개를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네. 오래된 보조개. 오래된 보조개. 네. 올보. 올보, 올보. 아니, 아, 전투를 나가기 전이에요? 아, 근데 다들 보니까 민간인들 같아요. 왜냐면 복장이 전투복이면 딱 갖춰줘야 되는데 다 각자 옷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전투를 나갈 때 저렇게 각자 옷을 입고 나갑니까? 아까 각자 군인 민병대가. 교수님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네.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그림을 굉장히 불쾌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전투를 나가기 전 상황인데 이 밝은 사람들이 있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두운 건 전사자를 뜻합니다. 아,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가기 전부터 네. 얘네는 살고 이렇게 어둡게 그려놨으니까 네. 기분이 나쁜 거죠. 아. 자, 그러면 우리 보조개 팀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아, 같이 가야 됩니까? 예. 제가 바꿀게요. 이야. 야, 둘이 없어요. 아직은 사귈 때라 네. 말들을 서로 잘 듣네요. 아직 초창기라. 그럼요, 초창기라. 한 식구가 되면 네. 또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자, 과연 바뀐 상황이 올바른 선택일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선택일지 교수님, 예. 김숙 씨,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네, X가 맞고요. 우와! 우와! 네, 설명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정말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냥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네. 제목은 야경으로 돼 있지만.